시각 격자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최근에 찾았던 연구 중에 하나이고요. 기계 학습 모델을 이용을 해서 수소와 효소의 물성을 예측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잘 아실 수 있을 것처럼 이제 효소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고 생물학적 촉매라고 할 수 있어서 특정 생화학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보시면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이 효소를 이용을 해서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사료 제조 혹은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연료라든가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촉매의 성능을 우리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량하려고 하는 것처럼 효소도 다양한 효소의 뭐 촉매로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내구성이라든가 하는 물성들을 계속 개량하려는 연구 개발이 계속적으로 많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효소의 물성을 개량하는 연구 중에서 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요 보시는 것처럼 효소의 그 활성고라고 하는 촉매로서의 성능을 담당하는 이제 세부 구조가 있는데 그 부분의 구조를 특정 반응을 더 잘 촉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예측하고 설계를 해서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등장한 게 2005년에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와일드타입과 개량되지 않고 제한 순수하고 있는 종류의 효소가 있는데 효소의 이제 활성고의 구조를 보다 보니까 알라닌과 이런 알솔루신 같은 아미노산이 이제 활성고의 특정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아미노산을 치환을 했을 때 예상되는 구조가 그 트랜스 스테이트를 더 스테빌라이징 스위스가 예상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치환을 해봤더니 효소의 그 활동성이 크게 해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이제 이르게는 2005년에 이제 보고가 됐는데 사실 이러한 방법을 적용을 하려면은 저희가 효소의 그 특정 이제 지역, 특히 액티브 사이트 부분의 지역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구조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물성이 더 향상될 수 있을지를 이론적으로 잘 알아야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 이런 많은 사례가 실제로 다른 효소를 개량하는데 쓰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통계적인 방법인데요. 잘 아실 수 있을 것처럼 이제 효소를 구성하는 다양한 아미노산 중에서 무작위적으로 혹은 자기적으로 특정 지점을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을 한 다음에 관찰되어진 물성의 변화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서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가지고서 그러한 활동성의 변화와 그 다음에 우리가 치환했던 이러한 결과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혹은 그보다 더 복잡한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서 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 치환을 했을 때 혹은 효소의 그 구성을 바뀌었을 때 물성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하고 그걸 바탕으로 좀 정교하게 개량을 하는 방법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러한 방법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많이 연구가 되기 시작하였고 이렇게 했을 때 문헌에서는 사실은 단점 중에 하나가 통계적인 힘을 갖추려면은 N수가 많아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3개의 변이만을 가지고서도 최대 18배에 달하는 활동성 향상을 볼 수가 있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십 개 이상의 데이터를 쌓아야지만 어느 정도 상황비를 갖고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고도화된 그 기계학습 기법들의 발달과 더불어서 그리고 컴퓨터 자원의 그 역량 강화와 더불어서 하기 시작한 것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을 하여서 효소를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노벨상도 수상하였던 칼텍의 아노드 교수님이 한 방법이 이제 네이처 메스에서 2019년에 발표가 된 바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서열을 이제 부작위적으로 변환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측정한 값들을 이용을 해서 통계적인 것과 다르게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을 하여서 물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이체들을 만들고 얘들을 실험적으로 결과를 측정한 다음에 베이지안 기법을 이용을 하여서 그러니까 베이지안 기법을 반영을 한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을 하여서 새로운 또 변이체들을 만들고 이 테스트 빌드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함으로써 원형에 비해서 수배 이상 더 물성이 나아진 효소를 만든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이클론 P450이라고 하는 꽤나 이제 개량하기 어려운 단백질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물성을 개량할 수 있고
있고요. 이 이후로 사실은 이제 단백질 공학에서도 기계학습 기법을 응용하고자 했던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 연구했던 배경이 제가 박사학위 때 이제 미국에서 수소화 효소라고 하는 수소가스를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개량하는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내부 구조 분석만 해가지고서 한 380여 개 정도의 변이체를 직접 만들고 물성을 테스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효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보시는 것처럼 좀 574개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관심 있었던 물성은 크게 두 가지였고 하나는 수소가스를 합성할 수 있는 1000배로서의 물성이었고 또 다른 거는 이 효소가 산소가스에 취약하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산소가스 내성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물성 하나는 검정색으로 스케일링 돼 있어서 진한 검정색일수록 수소가스를 합성하는 능력이 좋은 것이고 이쪽에서는 산소가스에 대한 내성이어서 파란색일수록 산소가스에 대한 내성이 높은 것인데 이 두 가지 물성을 변이체를 만들어 측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공학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물성을 실험적으로 측정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수소가스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양성자의 전자가 필요한데 전자는 이제 퍼멘테이티브한 그 패스웨이를 이용하여서 글루코스로부터 글루코스6P로부터 추출한 전자를 일련의 그 금속 단백질을 거쳐서 수소와 효소에 전달함으로써 수소가스를 합성하는 이런 반응을 실험을 하였고요. 그 밀폐된 반응기에서 처음에는 산소가스 없이 얼마나 빨리 수소가스를 만든지를 보고 그 다음에 산소가스를 넣었을 때 수소가스 생성량이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는지를 측정을 함으로써 이 변이체들과 원형의 수소가스 합성 능력과 그다음에 산소가스에 대한 내성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측정한 데이터를 이제 400여 개 정도 되는 거죠. 데이터를 갖고 있었을 때 제가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답변을 하고자 했던 질문들 중 일부는 여기 적혀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많이들 이제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효소를 개량한다고 말씀하실 때 사실 문헌에서 그때 2018년에 안동주 교수님이 보고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방법을 이제 베이시안 옵티마이션을 기반한 하나만 시도를 하셨는데 그보다 많은 이제 그 이후로 많은 기계학습 기법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기법들에 그 적용했을 때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을까 그거를 보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기존의 문헌들은 RMSE라고 하는 root mean square error 그러니까 물성을 예측한 것과 실제 각 측정값간의 차이의 합으로써 모델의 그 예측정확도를 평가하였는데 그것만으로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어떤 단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어떤 식으로 좀 더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서 기계학습 모델의 적용 성능 지표를 적용성을 평가할 수 있을까를 분석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사실 이 방법을 연구한 것 자체가 효소를 개량하는 데 있어서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하자는 건데 어떤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켰을 때 향후 우리가 원하는 변이체를 빨리 찾고 잘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직 많이 진행 중인 연구인데요. 일단 초기 성과만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기계학습 모델이라든가 이런 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델을 학습을 하려고 하면은 예측하는 라벨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예측하기 위해 쓰이는 input variable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서는 feature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 이제 피처로 쓸 수 있을 것들이 기존의 문헌에서는 아미노산의 서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574개의 아미노산을 이루어진 단백질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지점에 20개 중에 하나의 단면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20 곱하기 574의 벡터로서 이제 그 하나의 그 input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건 그렇게 하면 사실은 모델 자체에서 봤을 때는 그 아미노산의 이게 C인지 혹은 시스틴인지 아니면 프롤린인지 하는 그런 정보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떤 아미노산지의 그 실제 각 아미노산의 물성, 물리학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피처를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이 아래 보시는 거는 VHS이라고 하는 건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미노산의 물리학적인 특성을 실험적으로 측정한 값을 나타내는 8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한 아미노산에 대해서 8가지의 숫자 값들이 있는 이 벡터를 이용하여서 아미노산을 칭하는 피처를 만들어 봤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8 곱하기 574개의 벡터로서 하나의
단백질 원형 혹은 변인체를 나타내는 인풋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두 개를 PC에도 해봐가지고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인풋 데이터를 만들고 한 다음에 뭐 필요하면 원화 레코딩이라든가 잘 내진 기법들을 이용하여서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험적으로 측정한 두 가지 물성이 있습니다. 수소 가스를 합성할 수 있는 활성도가 엔자임의 리액티비티하고 그 다음에 옥신 프로레스인데 그거를 잘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모델을 크로스 발리데이션 하면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만 쓰였던 RMSE뿐만 아니라 폴리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R2, R제곱을 위주로 이제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험적으로 측정했던 값들의 분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기 분포는 당연히 아니고 여기 이제 원형의 어떤 효소의 활동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포인트라고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효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형보다 안 좋은 성능을 지었고요. 이거는 이제 잘 아실 수밖에 없는 게 효소라는 게 이제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 지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구조에 끼친 영향은 사실 예측하기 어렵고 저는 이제 내부 구조를 분석을 하고 이렇게 380개 단백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은 원형보다 안 좋았습니다. 다만 산소 내성을 원래 계량하기 위한 계량 변이를 하였고 그래서 보신 것처럼 산소 내성의 측면에서는 원형보다 나아진 변이체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지금은 다루지 않겠지만 기계학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자체가 전기분포를 따르면 한 양상을 볼 때 모델들이 가장 잘 작동을 하고 소위 인밸런스 데이터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방향으로 치우친 분포를 가졌을 때는 모델의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걸 보시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기계학습 기법들 중에서 문화에서 많이 쓰이는 랜덤 포레스트나 라이트 지브스트, 라이트 GBM, 스퍼벡션 머신 뿐만 아니라 리그레션 모델하고 가시안 모델까지 이용을 해가지고서 7개의 모델을 선정을 해서 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57차계의 암노산이 있었을 때에 이거를 원화 엔코딩하면은 574 곱하기 20의 벡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380개 정도의 변이체니까 굉장히 큰 매트릭스가 만들어진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노산의 물성 값을 나타내는 지표들에 의한 피처 라인이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문헌에서 많이 보고했던 그 root mean square erro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소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엔자임의 액티비티와 그다음에 O2 톨러런스를 예측하는 거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RMSE가 낮은 게 좋은 모델인데 보시는 것처럼 SBM이 수소가스의 엔자임의 액티비티를 예측하는 데는 가장 좀 나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소 내성과 관련돼서는 보시는 것처럼 역시 SB 혹은 RIDGE가 조금 나은 양상을 보였는데 사실 이 RMSE만 가지고서 보면은 저게 과연 44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3.8하고 88.6 차이가 얼마나 큰 성능의 차이인지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 쪽에서는 이제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을 판단할 때 ROC, AUC라고 하는 그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커브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차이가 뭐 0.1 이상 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얼마만큼 성능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만 사실 효소 계량 쪽에서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스케일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콜레이션 코에피시트하고 R스코어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예측한 물성과 실제 물성과의 상관관계를 봤고요. 그다음에 얘는 직선에서의 피팅을 했을 때 얼마나 잘 되는지를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RMSE가 제일 낮은 SBM이 어떻게 보면은 R 상황에가 가장 높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R스코어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SBM과 RIDGE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 모델의 어떤 성능을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프를 한 것입니다. 파란 점들은 수소가스를 합성할 수 있는 효소로서의 엔자임의 액티비티를 예측한 값과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에서 그러니까 측정한 값, 그러니까 측정한 값과 밸리데이션에서 예측한 값 간의 이제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산소 내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 점들이 깔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데이터 자체의 분포가
정규 국부에서 틀어지는 공복이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처리 조치 없이는 이런 양상을 띄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봤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데이터 수가 바뀌었을 때 그 성능지표를 기준으로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봤고 이거를 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희 실험적으로 효소를 개량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벤치 하나 이렇게 만들고 평가하고 하는 게 평범한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쉬울 수 있지만 효소는 불순한 측정하는 게 굉장히 많은 일이다 보니까 어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율적으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고 그 이터레이션 사이클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변이체가 데이터 사이즈 때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보기 위해서 데이터 수, 그 다음에 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예측하고자 하는 베리벨별 종류에 따라서 이런 성능지표들이 RMSE, R, 하나만 되겠어요. 그 다음에 R2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냥 아미노산 어떤 아미노산인지를 0, 1로 지정해서 필터레이션 한 것과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물성을 이용을 한 예측을 해봤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미노산의 물성을 이용해서 예측했을 때 좀 더 예측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PCA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차원을 축소했을 때 좀 더 예측 성과가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그거에 그 아쉬웠던 점은 잘 아시겠지만 PCA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거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5로 74 곱하기 뭐 8개의 벡터 스페이스로 학습된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벤치를 만들었을 때 예측된 물성을 보고 싶으면은 그냥 바로 그 지점에 해당되는 값을 바꾸면 되는데 PCA를 해버리면 PCA버린 상태에서는 이게 어떤 매체를 알려주는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서 네. PCA 기법이 조금 더 성능은 좋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뭐 그런 결론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는 물을 생각하고 지금 앞으로 하고 싶은 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 단백질 변이체의 구조까지 예측을 해서 구조에 대한 정보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인풋 매트릭스에 하나로 넣고서 모델 학습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쪽을 연구하시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제가 연구했던 이 수소가 효소는 금속 원자가 있는 바람에 그 기존의 통상적인 뭐 구글의 것이나 아니면은 워싱턴 대학의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의 방법도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만 피처라이션 해보고 한 결과를 지금 논문에 심사하고 있는 거죠. 같이 연구했던 분들이고 이제 후원했던 기관이고요. 이 경험으로 뭐 이렇게 재밌게 연구에서 한 대회 나가서 수상됐었는데 하여튼 재밌게 연구했었고 동창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380개 정해서 이제 크로스 발리데이션 해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서 하나의 샘플 같은 경우 제가 그쪽에 몰라서 노력과 아, 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시간 생각하면 이름을 대항하고 효소를 정제하는 게 한 3일 정도 걸리고요. 그걸로 실험을 최소한 3번을 해서 평가를 내니까 한 번에 최대한 원래 네 개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박사장이 그래서 하이슬프 스크리닝 뭘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하루에 한 20개씩 하셨어요. 그 지금 옵셔널 프로그램 그 인터넷으로 했잖아요. 네. 효소랑 그래도 바인딩 사이트하고 네. 그 그 주위에 렉트릭 스트럭처하고 해서 차라리 그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서 하면은 버살피트가 하고 전체적인 단백질 스트럭처를 한 것보다 그쪽 포커싱을 해서 렉트릭 사이트에서 바꿔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아 되게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그거를 해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액티브 사이트의 구조를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잘 예측, 액티브 사이트 변이체들의 구조 예측이 잘 안 돼서 결과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금속 원자가 있다 보니까 아미노산 치환했을 때 어떻게 죽었지를 지금 가진 구조의 친구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좋은 발표해 주신 구장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